안녕하세요, 인파입니다. 오늘은 그 100만 유튜버들이 사용한다는 그 SNS 대란템, 바로 그라펜 행성 커버 스틱 리뷰를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SNS에 돌아다니는 광고를 정말 믿지 않는데, 그 정말 광고가 나와도 나와도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보게 됐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딱 들어갔더니 무슨 8차 완판까지 됐다는 그런 어마어마한 제품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올리브 형이 입점했다길래 아 올리브 형이 갔어. 갔더니 품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조금 더 먼 곳에 전화를 했죠. 아 그 그라펜 행성 스틱이 써야 돼. 품절이 됐다는 거야. 그래서 아 그래 조금만 내가 더 고생하자. 그래서 조금 더 먼 곳까지 내가 갈 마음이 있어서 거기에 전화를 했더니 품절이라는 거야. 근데 인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 홈페이지로 시키면은 또 하루 이틀 또 배송 시간이 걸리니까 어쩔 수 없지 하고서 홈페이지에 들어왔더니 거기서 여기 8차 완판이 됐대. 그런데 그 딱 재입고가 되는 시점에 제가 구매를 해서 저는 다행히 이렇게 빨리 받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받은 지 오래됐는데 이제야 리뷰를 찍네요. 그럼 여러분, 엄청난 후기와 그리고 SNS에서 정말 대란이 났던 이 제품 얼마나 좋은지 지금부터 제가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출발! 자, 그러면 패키지 먼저 한번 살펴볼까요? 패키지는 짜자잔, 이렇게 오렌지 박스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밀리터리 디자인에 그라펜 핸섬 스틱이라고 써있고 되게 매직처럼 생겨서 그라펜에서 강조하는 휴대성은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쿠션봉 타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뒤를 딸깍딸깍딸깍딸깍 누르면 이렇게 비비크림이 나와서 이렇게 콕콕콕콕콕 발라주기만 하면 되는 그런 아주 간편한 제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간편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제품을 구매하진 않죠. 그럼 이제 제 얼굴에 직접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건데요. 광고에서는 손으로 톡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주라고 써있지만 저는 반은 손으로 그리고 반은 퍼프로 한번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에서는 이렇게 3자를 그리더라고요. 저도 한번 3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손으로 톡톡톡톡톡 해주면 된다 그랬거든요. 3자를 좀 더 크게 그릴걸 그랬다. 톡톡톡톡톡 해주면 된다고 써있었는데 뭐야, 커버가 하나도 안 되는데.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양을 발랐는데 보포가 되질 않아. 다크서클도 굉장히 잘 가려준다고 했거든요. 다크서클에도 발라볼게요. 다크서클도 안 가려주는데요. 수염 자국 아무것도 안 가려지는데요? 아, 내가 손으로 발라서 그런가? 근데 분명 광고에서는 손으로 간편하게 두드리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요 퍼프를 이용해서 반쪽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여기도 3자. 아, 조금 더 양을 많이 해볼게요. 근데 이 3자를 왜 그리는지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 그냥 퍼프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퍼프를 이용해서 발라주니까 그나마 조금 나은데 그 광고에서처럼의 커버력은 안 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가까이서 제 피부 상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제 뾰루지 흉터 자국들 있죠? 그런 것들이 지금 커버가 하나도 안 됐고요. 이쪽 퍼프로 바른 쪽도 사실 그나마 나은 거지 얘도 커버가 하나도 안 됐고 이런 수염 자국도 커버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자, 일단은 고르게 잘 펴발라 준 다음에 부분 커버를 한번 더 해볼게요. 아까 안 발랐던 부분들 이런데 퍼프로 마저 꼼꼼하게 발라주고 이렇게 고르게 한 번씩 발라줬고요. 그리고 이제 뾰루지 흉터들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부분적으로 커버를 해볼게요. 컨실러 바르듯이 먼저 살살 누려서 커버를 한번 해볼게요. 아 뭐야, 광고랑 너무 다르잖아. 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오늘 그 100만 유튜버들도 쓴다는 그라펜 핸섬 스틱을 한번 써봤는데요. 저의 총평을 얘기를 한번 이제 해봐야겠죠. 일단 먼저 색상, 얘는 색상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행히 저한테는 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보다 조금 밝거나 저보다 조금이라도 어두우신 분들은 굉장히 안 맞을 것 같아요. 밝으신 분들은 피부가 오히려 어두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두운 분들이 바르면 이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딱 중간 계통의 색상입니다. 그래서 컬러에 좀 아쉬움. 그리고 아무리 찾아봐도 자외선 차단지수가 없어요.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확인도 해봤고 이런 패키지 상자에도 이렇게 제가 확인을 해봤는데 어디에도 자외선 차단지수는 나와있지 않은 걸 보니 따로 자외선 차단 기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얘를 바르기 전에는 꼭 선크림을 필수로 바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커버력. 커버력이 무조건 좋다고 해서 좋은 제품은 아니에요. 커버력을 조금 배제하는 대신에 제품의 촉촉함이나 이런 것들을 더 높였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런 광고를 그렇게 하지 말았어요.
광고를 봤을 때는 무슨 막 피부가 도자기 피부로 막 변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커버력 대박이다, 그래서 이렇게 완판이 됐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저 여기서 궁금한 거 있어요. 정말 광고 찍을 때 이 제품을 썼을까요? 난 그게 지금 너무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 제품을 사용하기에 정말 적합한 분들을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런 뾰루지 흉터 자국들이 하나도 없고 다크서클이나 홍조를 정말 아주 조금만 커버하고 싶은 분들이 사용하면 대박인 제품. 저도 그렇게 피부가 막 나쁜 피부는 아니거든요. 이런 트러블 자국만 가려주는 커버력만 가지고 있어도 어떤 제품이든 잘 사용하는 편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은 그라펜 핸섬 스틱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요.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